한화 오션 보내주셨어요. 네. 자, 매수 가격은요, 32,500원입니다. 지금 매수가 현재가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. 12% 가지고 계시는데요. 38,0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. 단기로 봅니다. 네. 매수 가격이 최근 뭐,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. 지금 가격 수준이에요. 네. 그리고 이 가격 수준에서 시장 급락과 상관없이 잘 버텨줬던 게 바로 한화 오션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38,000원 아주 먼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조선주 가운데서도 하나 오션 38,000원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?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한화 오션입니다. 38,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놓고 계시는데요. 이 정도 목표가 무리는 아닌 걸까요? 네,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주들 관련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많이 간 종목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때문에 그랬던 게 밝혀졌죠.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다시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들로 주가가 좀 못 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고 또 옆으로 횡보를 한 형태인 것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하반기에 대한 그 기대감 같은 것들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 또 이번에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니까 미군 함정 정비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MRO 입찰에 참여했다 정도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이 20조 시장인데 그 중에서 뭐 얼마나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뭐 10분의 1이 아니라 할지라도 10분의 1이면 2조 엄청나죠. 20분의 1이라도 1조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공 가능성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싸다라는 인식도 아직까지는 좀 있어요. 그래서 하나오션은 제 생각에는 하반기 때 아직까지도 조선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38,000원이면은 좀 단기 목표가는 아닌 것 같아요. 38,000원이면은 일단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내야 되잖아요. 보통 그 단기 목표가 그러면은 전고점 부근까지를 단기 목표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전고점이 지금 36,000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라고 하면은 35,500원에서 36,000원 사이 정도가 단기 목표가로 뭐 적당할 것 같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 이제 2차 목표가 정도로 38,000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나오션은 어쨌든 하반기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라 현재로서는 들고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한 가지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이제 그 대장급 종목들이 지금 뭔가 지금 고점이 형성될 듯한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대장급 종목들이 뭔가 피로감을 느끼고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하나오션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조금 시세가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. 그래서 하나오션은 지금은 잘 가는데 21선 만약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손절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21선 손절가 그리고 1차 목표가 36,000원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하나 오션 이렇게 1차 목표가까지 적어주셨으니까요. 요 내용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